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제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동생도 유튜브에 올린 게좀 있는데요. 먼저 제 동생 자기소개부터 좀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신수아입니다. 이게 끝인가 보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산정 만들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클레이로 산정을 만드는 건데요.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아무튼. 아무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간편해요. 초록색 클레이랑 이 하얀색 클레이. 오빠 나 아직이야. 나더 섞어야 해. 계속 섞어야 한다네요. 천일이 다 섞었는데. 초록색, 그리고 이 하얀색, 청사점 톤은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나랑 그냥 하얀색 또 하얀색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또 빨간색도 필수죠. 노란색만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빨간색만 준비하시면 근데 이번은 끝입니다. 자, 그다음 분홍색도 필요하겠지만 분홍색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분홍색이 없어서 빨간색이랑 하얀색을 준비한 거거든요. 뭐 분홍색이 있으신 분들은 뭐 분홍색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또뭐 분홍색이 없으신 경우는 뭐 기본색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하얀색 그다음 이 빨간색만 준비하시면 준비는 끝난 게 아니고 자 이런 마이크. 까만색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까만색, 이런 까만색, 빨간색, 나 검은색 좀. 그다음에, 그거 내 빨간색인데, 이거? 내 빨간색이야? 오빠 빨간색 있어. 이거 내가 만든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과일 만드는 영상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부터 만질까요? 그래요. 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이클레이 칼이 필요하신데, 없으신 분들은 딱히, 기본이긴 한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쑤시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난 이거를 이 초록색 클레이를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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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주세요. 아, 조금만. 완성됐죠? 그럼 이제 이걸 아, 네. 내 초록색. 자, 굵은 지렁이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붉은 지렁이 만들기. 자, 긁어, 아주 긁어, 긁어, 긁어. 이렇게 완성됐으면, 지렁이. 자, 그럼 이제 하얀색도 똑같이 해주세요. 하얀색도 똑같이 하라고? 응? 내가 왜 이렇게 하얀색이 쪼개져 온 거야? 자, 됐죠? 아직. 동생도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동생은 아직이라네요. 자, 그다음 하얀색과 초록색 클레이를 착! 첫 만남처럼 뽀뽀를 시켜주세요. 짠! 칼이 있으신 분들은 뭐 칼로 하시고 저는
딱히 뭐 칼이 없으니까 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끝부분을 싹 잘라주세요. 끝부분. 어떤 끝부분? 끝부분. 어떤 끝부분? 여기 삥 같은 게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삥. 이거 삥이야, 삥. 삥이야. 삥. 실제 삥이야. 어우. 삥이. 안 되겠네. 이게. 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난 더 좋은 방법. 자. 이거 안 되네요. 이게 정말 안 됩니다. 자. 이게 정말 이거 뭐 만드는 거지? 이거 안 되네 진짜. 진짜 삐는 안 돼. 삐는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맛살 만들기. 자, 분홍색이 있으신 그거 분들은 내 빨간색인데. 내 빨간. 뭐 분홍색이 있으신 분들은 뭐 분홍색을 가지고 그대로 있어주셔도 되고요. 뭐 없으신 분들은 이 빨간색, 하얀색을 서로 섞어주세요. 뭐 그런 분홍색이 됩니다. 아 진짜. 진짜 분홍색 되네. 진짜 분홍색이 되네. 아 여기서 하얀색을 좀 많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거 내 하얀색 같은데 아니네. 뭐야? 하얀색이랑 빨간색이랑. 으이야. 야. 으이야. 야. 야. 이대로 분홍색이 될 때까지 한번 섞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한 분홍색이 되었네. 난 아직이야. 세게. 자, 분홍색. 치킨 머리씨. 여기서 이만큼만 만드셨다면 반을 톡 떼어주세요. 그 다음 상태로 돌돌 말아. 그 다음. 오빠, 잠깐만. 납작하게. 아직이야. 아직이라고! 난 두꺼운 지렁이? 지렁이처럼 만들어. 알았어. 왜 이렇게 하얀색이 더 적어요? 아예 다 섞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예 다 섞어. 난 그냥. 자, 이렇게 맛살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건 맛살이래. 아직 맛살이 완성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하얀색 클레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렁이를 돌돌 말아. 납작하고 살짝만 이렇게 이제 살짝만 납작하게 해주시고 여기 끝부분을 평평하게 눌러주세요. 오빠, 초록은 어떤 색이랑 어떤 색을 섞은 거였지? 이거 많이? 이거 조금 바쁘네요. 동생. 동생 도와주는 거랑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저희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저 드디어 학교를 입학했거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수요일밖에 안 가요. 네, 모르는데. 야곱 비밀인데 왜 말해.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었던 건데 동생이 말해보려는 게. 자, 이렇게 해서 파와 맛살은 완성됐습니다. 아직 나야. 자, 그럼 이제 버섯부터 만들어. 아직이야. 그럼 버섯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하얀색도 레이를 돌돌 말아. 이렇게 녹게 될 때까지 해주시고요. 버섯으로 우산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많나, 핑크. 그러면 조금 자르고 하고 오자 와우. 붙어도 괜찮아. 이따 비 붙이고는 일단 맛살 하고. 자,
버섯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기를 만들어 볼까요? 빨강색이랑 하얀색을 완전히 섞진 말고 버섯? 하얀색만이 난 애기버섯 만들 거야. 애기버섯 검색이 너무 많잖아. 오, 뭐야? 자, 이때 네. 빨강색이랑 하얀색을 검색 똑같이 나눠주셔야 합니다. 빨간색이 너무 많거나 하얀색이 너무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빨간색. No, no. 난 괜찮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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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버섯이랑 핑크색 붙었어. 내 핑크색. 그리고 하얀. 하얀 조금이랑 빨간 조금. 빨간 너무 적다. 그리고 똑같은 양으로. 알았어, 똑같은 양으로 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이쑤시개가 필요를 합니다. 자, 이쑤시개. 자, 준비. 이쑤시개. 오빠 두 개 가져와, 나도 필요하니까. 그 빨간색이 너무. 근데 벌써 핑크색이 좀 가고 있네. 괜찮아. 그리고 네, 하고 자 이제 준비는 끝. 이 통이 또 뭐야? 이 통은 비어있나? 그럼 초록색 간은 초록색은 여기 꽉 붙여놓고 초록색은 이렇게 꽉 붙여놓고 그럼 볼 수 있을까? 그럼 볼 수 있을까? 자, 컴퓨터가 잠깐 꺼져서 그런 건데, 뭐 없는 분들은 이쑤시개 두 개. 뭐 없는 분들은 이쑤시개 두 명이면 두 개, 한 명이면 한 개. 그건 다 기본이거든요. 손님들은 다 압니다. 자. 이쑤시개 아니면 뭐야? 어쩔 수 없어. 이쑤시개가 없으면 뭐 빵에 꽂는 뭐 이런 핀? 이런 핀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 핀은 잘 펴줘야 합니다. 그래요. 진짜 잘 안 펴지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잘 펴져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어도 되지만. 맞아. 자, 됐어요. 따지지. 자, 그럼 이제 파를 먼저 여기다 구워주세요. 파? 파? 여기에다 파, 그동안 만들었던 파, 맛살, 버섯, 고기를 끼워주세요. 뭐 파부터 키우거나 뭐 버섯부터 키우거나 맛살부터 키우거나 고기부터 키우거나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데 파부터 먼저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를 맨 위에 하고 맛살을 가운데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버섯 할 거가 아니라 근데 너무 안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딱 맛살 있으면 딱 그냥 반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만들기니까요. 만드는 자,
한적 완성. 뭐안 보이시겠지만 뭐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워낙 작아서 여기 안에 얘를 다 고정했거든요. 자, 산적 완성. 자, 뭐 제가 과일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이어서 2화 시작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굿바이. 안녕.